타이타닉호, 인간 오만과 자연의 대결. 오늘 우리가 다뤄볼 역사의 한 페이지는 바로 타이타닉호의 이야기입니다.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교훈을 담고 있죠. 1912년 4월, 타이타닉호는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이 배는 무적이라 믿어졌어요. 출항 당시 승객과 승무원들은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. 기대와 흥분이 공존했죠. 하지만 항해 중 빙산과의 충돌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는 인간의 오만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. 구명보트 부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소실됐습니다. 이는 안전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한 결과였어요. 이 사건은 후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. 안전 규정의 중요성과 자연 앞에서의 겸손을 일깨워줬죠.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